저는 이제 미소에서 헤드 오브 프로덕트로 일하고 있는 양희천이라고 합니다. 제 미소에서 홈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이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저희의 주 사용자는 이제 고객분들도 있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저희는 파트너라고 칭하긴 하는데 파트너님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에 맞게 양방향 서로 소통이 필요한 종류의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있고요. 아니면 단방향으로 저희가 내보내는 다양한 종류의 이제 메시지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메시지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좀 발송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푸시 메시지나 이제 인앱 메시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제 발송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카카오 알림톡이나 SMS 같은 외부 솔루션, 외부 채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한테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물건을 사든 뭐 사고 팔든 쉽게 이제 서비스를 예약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이제 서비스 제공자와 이제 고객 사이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날 수밖에 없고 혹은 이제 미소에서 고객이나 파트너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긴 한데 이런 것들이 더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요. 그 이후로 좀 저희도 서비스 좀 다양해지기도 하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층도 좀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좀 예전만큼 그냥 메시지를 단방향 메시지를 발송한다가 아니라 잘 전달하는 게 좀 중요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런 통합된 알림 센터 같은 것들의 구축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샌드버드의 솔루션을 검토하게 되긴 했어요. 샌드버드 측 솔루션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 다양한 채널을 지원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긴 했었어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서비스를 이제 온라인으로 데려오는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서비스 하는 거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기는 해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연령대가 높은 분들도 있고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배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SMS나 카카오 알림톡 같은 좀 더 친숙한 이제 매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샌드버드의 솔루션을 쓸 때는 시퀀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어떤 파트너님들은 일단 푸시 메시지를 보냈다가 이제 푸시 메시지가 좀 잘 안 읽힐 경우에 도달하지 못하는 파트너님들한테만 SMS나 이런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하게 되면서 이제 좀 더 저희가 또 이렇다 보니까 사실 푸시 메시지랑 이제 인앱 미셈 메시지 그리고 이제 카카오 알림톡 채널별로 이제 비용이 좀 다르긴 한데 좀 더 비용적으로도 좀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뭐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저희가 언급했던 것처럼 SMS나 카카오 알림톡 같은 외부 이 채널을 통한 단방향 메시지 발송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샌드버드가 준비하고 있는 기능 중 하나인 시퀀스 기능이 FC 메시지나 아니면 인앱 메시지가 만약에 잘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 폴백으로 카카오 알림톡이나 SMS를 보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걸 들었을 때 이런 게 뭐 가장 선택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샌드버드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고객 경험적인 측면이 큰긴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푸시 메시지나 이제 인앱 메시지 같은 것들이 한 번에 쌓이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한번 고객이나 파트너님이 이 알림이 왔다는 걸 놓치게 되면은 이거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줘서 언제든 앱에 들어가면은 내가 받았던 메시지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긴 하고요. 샌드버드랑 이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사실 샌드버드 챗 기능은 좀 오래 저희가 사용하고 있긴 한데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너무 잘 도움 주셔가지고 되게 막 신뢰를 하고 있는 이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단방향 이제 알림에 대해서 뭐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일 조금 좋았다고 느꼈던 거는 한번 이제 샌드버드 측의 다양한 파트에 다양한 분들이랑 실제로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때 좀 미소가 그리는 먼 미래에 대한 방향을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좋았고요. 거기서도 같이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는 과정도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확실히 그냥 솔루션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미래를 같이 좀 만들어 간다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좀 좋긴 했었어요.